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주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준 것이 아닙니다. 주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바람이 생기기에 진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진정으로 준 것이 됩니다.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름답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가 있는 사람은 아름답게 피는 꽃에게조차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들꽃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무런 요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스쳐갈 때 우리는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을 즐기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냥 빈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를 뜻하고 전부는 하나이며 오늘 말합니다. 빈 마음으로 준다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이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허공은 하나이어서 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본래의 자리입니다. 주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너와 나를 분리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건 없이 주다 보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준 것을 모를 때 그것이 진정 큰 것을 준 것이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서로에게는 기가 흐릅니다. 기는 서로 맞서기도 하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안쪽에서 낮출 때 기는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생명을 찾아 흐르게 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공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듯 자연으로 가는 마음이며 조건 없이 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빈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요구 없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원에 이른 것입니다. 원에 이르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되지요.